안녕하세요, 홍마루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화면 전환 연출이죠. 이러한 화면 전환 연출은 게임에서 많이 사용되는 연출 중 하나인데요. 이러한 화면 전환 연출을 쉐이더 그래프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네, 쉐이더 그래프 폴더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쉐이더 그래프 URP 얼릿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은 스크린 트랜지션. 더블 클릭해서 쉐이더 그래프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Shift 스페이스 바를 눌러서 전체 화면으로 키워주시고요. 그래프 세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서페이스 타입은 오파크에서 트랜스페어런트로 바꿔주시고요. 알파 클리핑에 체크를 해줍니다. 그리고 캐스트 섀도우는 꺼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알파 클립 스레스홀드는 0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프 세팅은 끝났습니다. 네, 이번 쉐이더 그래프의 목표는 다음과 같은 렉탱글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우선 UV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지난 강좌에서 만들었던 타일링 앤 오프셋을 만들어 주고요. 자, 여기다가 프랙션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랙션. 그리고 이 타일링 값을 넣으면 UV가 이렇게 나눠진다는 거 지난 강좌에서 배웠었죠? 자, 그럼 타일링을 쭉 걸어서 벡터 2로 벡터 2 값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벡터 2 값에 X값에 10, Y값에 10을 주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프랙션에서 쭉 아웃에서 끌어서 렉탱글, 탱글의 UV로 이어주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졌고요. 자, 이 네모들이 0에 가까울수록 작아지는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잡고 Ctrl G 한 다음에 Shape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고요. 스페이스바를 누르고 UV를 검색하고요. UV를 만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에서 끌어서 스플릿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R 값을 끌어서 프리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0이고요. 여기가 1입니다. 여기서 아웃에서 끌어서 이번에 포스터라이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포스터라이즈 인, 인으로 넣고요. 벡터가 10개였잖아요. 10개로 맞춰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벡터 2 값을 가지고 와서 X 값을 나누고 스플릿으로 나누고 네,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벡터 2 값을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해줍니다. 이름은 타일링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블랙보드에 타일링이라는 벡터 2 값을 만들었고요. 여기서 또 이렇게 쭉 끌면은 벡터 2 값을 복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요. 요거랑 요 타일링이랑은 동일한 겁니다. 복제한 동일한 값입니다. 타일링에서 끌어서 이번에도 스플릿 분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누다, 분리 이런 뜻이에요. 스플릿은 RGBA가 X, Y, Z, W 이런 거라고 베이지 강좌에서 말씀드렸는데요. X값을 갖고 와서 플롯 X값으로 연결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플롯 X값 아웃에서 끌어서 포스터라이즈 스텝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 타일링이 10값인데 여기서 Y값은 빼고 분리하고 X값만 써서 이런 식으로 포스터라이즈에 연결을 해서 0부터 1까지 이런 식으로 UV를 나누게 한 거죠. 타일링 시킨 겁니다. 자, 여기서 아웃에서 끌어서 위스와 하이트에 연결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되는데요. 이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모의 모양을 조금 더 이쁘게 해주기 위해서는 포스터라이즈에서 이 검은색 색조를 하얗게 변경시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위해서는 이 아웃에서 끌어서 원 마이너스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원 마이너스 됐는데요. 이것과 이것을 더하면은 이 검은색이 조금 더 흰색이 들어가게 되겠죠. 그런데 이 원 마이너스 값도 너무 밝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멀티플라이를 한 다음에 멀티플라이 A에 연결하고요. X값에 .5를 해서 0.5를 곱합니다. 그래서 나온 값이 이렇게 약간 회색조 색깔이 빠진 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포스터라이즈의 값과 이 멀티플라이에 나온 값을 더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add a 그리고 멀티플라이 아웃에서 그래서 add b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결과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 검은색에 이 멀티플라이 값이 더해져서 조금 밝아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 렉탱글의 위스와 하이트에 연결하면 구름값으로 더 예뻐지게 되는데, 이 렉탱글의 마지막 부분에 라인이 없기 때문에 이 라인을 조금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헤드 아웃에서 걸어서 서브트랙트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서브트랙트 A에 연결해 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B값에 .3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렉탱글의 서브트랙트의 아웃에서 끌어서 렉탱글의 위스와 하이트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아, 완벽합니다. 완벽해요. 이렇게 결과값이 나오면 되는 겁니다. 자, 아까 이 add값에서 연결했을 때는 마지막 부분이 하얀색으로 꽉 차 있었는데 0.3을 뺐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색상을 입혀야겠죠. 지난 강좌에서도 배워봤듯이 아웃에서 끌어서 러프 t값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A값에서 끌어서 컬러 디폴트를 HDR로, 그리고 색상을 노란색으로 해주고요. B값에서 끌어서 컬러 디폴트를 HDR로, 색상은 검은색 그대로 두도록 하겠습니다. 컬러를 선택하고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이름을 아웃 컬러, 컬러를 선택하고 컨버트 투 프로퍼티 이름을 인 컬러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아웃에서 끌어서 멀티플라이 해주고요. 이 멀티플라이의 값을 베이스 컬러에 연결해주면 이렇게 메인 프리뷰와 같이 나오게 됩니다. 메인 프리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쿼드로 바꿔주면 이런 식으로 결과값이 나오게 되겠죠. 자, 이 마지막에 러프에서 멀티플라이를 왜 곱해줬냐면 이 B값에서 끌어서 메인 텍스처 노드를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멀티플라이 한 번 더 곱해 주었습니다. B에서 끌어서 샘플 텍스처 2D RGB A4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텍스처 2D에서 끌어서 텍스처 2D SF, 네, 이렇게 연결을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텍스처 2D SF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하시고요. 이름은 메인 텍스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렉탱글의 이미지 사이즈들을 조정을 할 수 있는 스크롤 바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add와 subtract 노드 간의 중간에 멀티플라이를 한번 해주고요. 멀티플라이 B에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우스에서 끌어 subtract A에 연결해 주고요. 자, 이 X에 1값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고요. 0값을 입력하면 검은색으로 나오게 됩니다. 2를 입력하면 이렇게 바뀌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자, 보이시죠?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은 1로 해주시고요. A에서 끌어서 플롯 아웃 해주시고요. X는 1값.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해줍니다. 이름은 스크롤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완성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알파에서 쭉 걸어가지고요. 플롯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X의 1값. X값을 이제 움직일수록 0이 되면 투명해지는 거고요. 1이 되면 불투명해지는 겁니다. 이 플롯 값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컨버트 투 프로퍼티 이름은 알파라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에셋 해주시고요. 시프트 스페이스바로 빠져나온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클릭 3D 오브젝트 쿼드 하나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이즈는 20, 20으로 바꿔주시고요. 스크린 트랜지션 쉐이더 그래프를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마테리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쉐이더 그래프 언더바는 지워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쉐이더 그래프와 마테리얼이 한 쌍이 돼서 보기 편하게 됩니다. 스크린 트랜지션 마테리얼을 선택한 다음에 쿼드에 드래그 앤 드랍을 시켜주도록 합시다. 그럼 쿼드를 선택하고요. 쉐이더 그래프의 화살표를 선택하면은 이런 식으로 스크롤과 알파를 움직일 수 있죠. 이렇게 0에서 쭉 끌어가지고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을 만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서페이스 인풋 옵션을 어떤 식으로 애니메이션 시킬 수 있냐면 애니메이션 창에서 크리에이트 해주시고요. 애니메이션 이름을 스크린 트랜지션 이라고 이름 짓도록 하고요. 자, 여기서 프리뷰 왼쪽에 녹화 버튼을 누르고 그 다음에 스크롤을 움직이면 이렇게 키가 입력이 돼요. 시작은 3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초에 가서 스크롤의 숫자를 0으로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되게 되겠죠. 혹은 스크롤에 0값을 넣고 이쪽에 3값을 넣으면 이런 식으로 화면 전환이 됩니다. 그리고 1초에 가서 알파에 왔다 갔다 하고 다시 2를 넣으면 키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1.3초에 알파를 0으로 바꿔줍니다.
있다면 검정색이 이렇게 스무스하게 빠지게 됩니다. 네, 이런 식으로 장면 전환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스크린 트랜지션의 쉐이더에 스타일링을 이렇게 옵션을 넣어서 바꿔줄 수도 있고요. 간단하게 그럼 타일이 변경이 되죠. 자, 그리고 다시 스크린 트랜지션 쉐이더 그래프로 들어가서 이 렉탱글 대신 우리가 자주 만드는 엘립스 동그라미를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할까요? 프랙션에서 아웃에서 끌어서 UV에 연결해 주고요. 서브트랙트 아웃에서 위스와 하이트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웃에서 끌어서 러브의 T값에 연결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리고 다시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죠. 자, 그럼 이제 패턴이 동그라미로 바뀌었죠? 15, 15. 네, 그럼 이렇게 패턴 동그라미로 애니메이션을 줄 수도 있습니다. 네, 다양하게 응용이 가능합니다. 폴리곤을 선택해서 폴리도 할 수 있고요. 네, 오늘은 장면 전환 쉐이더 그래프를 만들어 보았고요. 오늘 만든 쉐이더 그래프로 게임에서 다양하게 응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즐거운 쉐이더 그래프 생활 되세요.